행복한 꽃 하나다이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요 좋은 가성비 좋은 화분들 여러분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힐링하셔도 되시고요, 구경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개수동이에요. 써니다육에 왔습니다. 써니다육에서는요 다육이 창다육도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화분 요새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화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그 조금이 소형 미니봄부터 해갖고 창을 심을 수 있는 큰 화분과 또 이름 있는 수제화분, 국산 수제화분도 있어요. 1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번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1번이에요 조그만 콩분입니다. 콩분 사이즈 써 놓으셨어요. 5.5 곱하기 8이고요 가격은 2200원 이에요 색깔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인데요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색상은 주문 주시면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뭐 구멍은 이렇게 크고요. 조그만 콩분, 잎꽂이나 아니면 조그만 소형 쪼꼬미 다육들 심으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스타일로 22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상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1번 화분이에요. 다시 입고가 되어서 다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 오늘도 지난번 같이 똑같이 7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 10%에 해당하는 화분을 서비스로 하나씩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7만원에 사시면 7천원에 해당하는 화분을 하나씩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DC가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7.5 곱하기 9cm고요. 가격은 2천원이에요. 이게 요거는요 국산 수제화분이고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서 2200원이고 이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만든 화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기술진이 가서 베트남에서 만들어낸 화분이거든요. 요거 호리병 같은 이런 스타일의 화분이고 가격은 2,000원이에요. 사이즈는 종이컵만 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가 좀 나팔형으로 해서 이렇게 좀 퍼져 있고 소관이 통통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잘록한 그런 외형이죠. 보시면 여기가 허리고 밑에가 좀 잘록한 치마를 입은 듯한 그런 그 스타일이에요. 다리 3개 들어가 있고 소관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도 작은 쪼꼬미 다육 있잖아요. 작게 다져진 소형 다육들 심으면 딱 좋을 것 같고 색깔은 이렇게 돼 있어요. 2번입니다. 이건 2,000원입니다.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다시 입고가 되어서 소개가 되는데요. 8 곱하기 7입니다. 8 곱하기 7이고요. 2,700원에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산 수제화분이에요. 국산에서 국내에서 만들어낸 거고 종이컵님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밑에 부분이 통통해요. 통통하고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멍 뚫려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다섯 가지 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2,700원입니다. 3번이에요. 3번으로 이렇게 푸른색도 있고요. 이렇게 연한 카키색도 있고 이런 하얀색의 무늬도 있습니다. 이런 색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3번으로 해서 2,700원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은요. 10 곱하기 10.5예요. 사이즈는 가격은 4,500원입니다. 요거 조이콤 넣으면 이렇게 톡톡 다 들어가고요. 색깔은 이렇게 네 개로 돼 있어요. 네 색깔.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도 있는데요. 요거는 10.5, 넓이가 10.5고 아니 높이가 10.5, 넓이가 10인데요. 요것도 통통이 보시면 요거 3번하고 해가지고 요거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이즈는 이 아이가 훨씬 더 크죠? 이 화분이 4번입니다. 가격은 4,500원이에요. 4,500원이고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이쪽에 왔습니다. 5번도요. 사이즈는요. 11 곱하기 10cm고 가격은 5,500원이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는 크죠. 11이니까 지름이 좀 크고요. 허리가 이 아이도 잘록 들어갔고요. 앞에 이렇게 꽃무늬 코사지가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 동일하지는 않네요. 꽃무늬가 이런 무늬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런 무늬도 있어요. 이것도 4색깔, 4색깔이에요. 보이시죠?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5,500원입니다. 이건 5번이에요. 5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6번입니다. 6번 아주 인기 있는 아주 인기를 폭발하는 인기 화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꽃 화분이고
다리가 이렇게 보시면 길어요. 세개 들어가 있고, 요것도 베트남어 분이에요. 이쁘죠? 근데 이 화분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도. 6번이고요. 12 곱하기 11. 가격은 6,000원입니다. 종이컵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쏙 여유가 있어요. 색깔 보시면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하얀 톤도 있고, 이렇게. 베이지 톤, 파란색 톤, 요렇게 밑에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요. 이런 색. 이렇게 해서 요거는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6번으로 해서 가격은 6,000원입니다. 6번 화분 요거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7번 있습니다. 7번 여기 있어요. 사이즈가 이거는 아주 커요. 창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이고요. 색깔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보세요. 색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가지네요. 색깔이 많네요. 사이즈가요. 14 곱하기 9예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다리 세개 들어있고, 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넉넉합니다. 지름이 14니까 널널하죠? 높이가 대신 작아요. 창을 심는 화분은 대부분 높이가 낮더라고요. 이거는 대접형으로 해서 창을 심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7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7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다리가 긴. 요 아이도 창을 심으면 아주 좋아요. 요렇게 다리 3개 들어가 있고요. 지름이 15cm고 높이가 10cm고 가격은 9,000원이에요. 색깔은 이렇게 보시면 요런 색깔, 두 색깔, 그리고 파란색과 또 요런 무늬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이컵 넣으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고 가격 9,000원. 요거는 8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예용분이에요. 사이즈는 11 곱하기 9.5고요. 색상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색상 종이컵 넣으면 널널하고요. 예용분은 여러분 뭐 잘하셔서 여기 예운이라고 써 있고 다리가 이렇게 개구리 다리고요. 색깔은 이건 초록색이지만 단일 색상이 아니라 투톤이에요. 거의 다 투톤이고 요것도 요렇게 예운분은 여러분 너무 잘하셔서 요거 만 원입니다. 9번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운분인데 요거는 디자인이 틀려요. 이거랑 9번이랑 이렇게 틀려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쪽에. 가운데 요건 없고 매끄럽고요. 얘는 중간에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요것도 예운분이고 색깔은 뭐 거의 비슷하니까 가격은 만원 똑같아요. 사이즈에 11 곱하기 9.5 10번으로 하시면 요 스타일로 갑니다. 예운분 똑같아요. 노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종이컵 넣으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이것도 조그만 창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요거는 10번입니다. 10번이고요. 그다음에 11번은 롱 사각인데요. 이 아이도 인기 품종으로 해서 다시 또 입고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긴 사이즈는 9.5 곱하기 18 높이가 18cm라 여유가 있죠. 사이즈가 요거 이렇게 해서 만 원이고요. 색깔은 요거 하얀 톤도 있고 여기 골드톤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놓아볼까요? 눕혀볼까요? 이런 옷도 있고, 또 요런 색깔도 있고, 이렇게 롱사각입니다. 롱사각. 또 요런, 여기도 올려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요런 색깔도 있고, 또 요렇게 골드, 완전 그 토속적인, 그런 색깔도 있고, 요런 그린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다시 보여드리자면, 9.5 곱하기 길이가 18cm, 가격 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사이즈도 좋고, 조이콥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 쏙 들어가거든요. 밑에까지. 이건 롱. 목대 있는 롱, 다육이를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요거, 11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12번입니다. 12번입니다. 이것도 창을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색상은, 앞에 있는 색상과 같은 공방 거라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12번이고요. 사이즈 15 곱하기 12입니다. 15 곱하기 12이고요. 가격은 11,000원에 드립니다. 11,000원이고요. 색상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 톤, 그린 톤, 그리고 이런 토속적인 색깔, 그다음에 여기 꽃, 동양적인 그림, 한 폭의 그 뭐라고 하지? 동양화를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백색이에요. 뒤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요런 안쪽으로 살짝 뭐라고 하냐면 들어왔어요. 입구가. 속은 넓어요. 통은 넓습니다. 이거 보시면. 요거, 오광 같죠? 오광. 오광이 그렇잖아요. 통통. 밑에가 좀 넓고 위에 앉는 부분이 좀 좁잖아요.
왜 오광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날까요? 요거 창을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12번입니다. 지름 15cm예요. 가격 11,000원이고요. 13번입니다. 13번은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서 다리가 좀 틀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아주 큼닥하게 뚫어져 있고요. 이렇게 넓직한 화분이에요. 이것도 창을 심으면 좋을 것 같고 13번이고요. 지름이 14 곱하기 10, 높이가 10이고 가격 8,000원. 8,000원. 색상은 이렇게 여기서 눕혀놔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색상. 거의 다른 건 없네요.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화려한 거 싫으시면, 아이고, 싫으시면 요거 참 좋을 것 같죠? 요거 13번으로 해서 8,000원. 가성비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도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이건 13번이고요. 14번 이쪽으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14번입니다. 요거 지름이 16cm예요. 지름이. 16, 그 다음에 높이가 12. 9,000원. 9,000원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굴곡이 있는 무늬고요. 색깔은 요렇게 요런 색깔도 있고 보라색, 그다음에 푸른색 줄무늬 스트라이프인가요? 요런 하늘색 줄무늬, 그다음에 그린색 줄무늬인데 요 아이는 커요. 사이즈가 16cm인데 가격이 좋죠. 12 높이가. 다리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다리가 길면은 뭐 통풍이 원활하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14번 화분입니다. 아주 큽니다. 중형 사이즈고요. 가격 9,000원. 좋죠?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몇 번이냐면 15번이에요. 15번도 종이컵 넣으면 쏙 들어가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리고 사이즈가 15번, 11.5, 지름이 11.5, 높이가 14, 가격은 11,000원입니다. 11,000원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색깔 보세요. 색깔 밑에가 약간 넓어요. 밑에가 여기 그린색도 있고요. 여기 투톤으로 해서 노란색, 푸른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 꽃무늬 앞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약간 넓어요. 그죠? 다리 3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가격 제가 아까 11,000원이라고 했죠. 그 높이가 14고요. 11.5 해서 이렇게 큰 중형 화분이고 가격 15번으로 해서 11,000원에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16번입니다. 16번은 이 화분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지름이 16이고요. 가격 좋죠. 이것도 12cm 높이가. 그리고 가격 11,000원인데 색깔은 이렇게 빨간 톤. 여기 보시면 노란 톤, 그다음 백색 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초콜릿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종이컵 아주 놀죠. 이것도 창 심어도 되고 군생 심어도 돼요. 군생 다육 군민다육 군생도 괜찮아요. 제가 심어봐서 아는데 잘 크거든요. 이것도 이거 가격 좋습니다. 16번으로 해서 이것도 11,000원에 구매하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은 이 화분이에요. 이 화분 여기 화분 색깔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3개 생겼 이렇게 이런 다리로 되어 있고 아주 큽니다. 사이즈도 널널해 중형 사이즈예요. 색깔은요. 색깔은 요렇게 지금 빨간 톤, 얼룩, 그린 톤, 그 다음에 보라톤, 밑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린하고 초록, 파랑하고 같이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구가 지금 16cm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11cm입니다. 이것도 중품 창을 심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격도 똑같이 11,000원입니다. 17번을 선택해 주세요. 이 화분으로 갑니다. 색깔은 지정할 수 있지만 없으면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세요. 색깔 이쁘죠?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11,000원. 사이즈도 좋은데 11,000원이에요. 요거 17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제가 알기로 도엔도 화분 같은데 이거는 국산 수제화분 깊어요. 깊은 화분이에요. 종이컵니까 쏙 들어가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약간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18번이고 13.5 곱하기 12 높이가 10이고요. 가격 12,000원입니다. 요건 중형 사이즈예요. 이것도 화분 요런 색도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런 거품 기법으로 만들죠. 여기 공방이 요게 도엔도라고 써 있는 거죠. 도엔도 화분이네요. 구멍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져 있습니다. 하얀색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약간 황토색 베이지 톤으로 해서 이런 화분도 있어요. 이건 18번이에요. 18번으로 해서 아이고 요렇게 색깔 보세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네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00원. 13.5 곱하기 12입니다. 요거는 18번이고요. 그다음에 19번입니다. 이건 꽃화분이죠. 요거는 지름이 15고요. 높이도 15고, 12,000원. 가격 너무 좋아요.
꽃화분 아시죠? 이거 아까도 있었잖아요. 작은 거 이거. 요 화분,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인기쟁이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진한 파랑과 이렇게 연한 하늘색과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지 톤의 화분 꽃 장식 들어가 있고요. 19번, 15 곱하기 15, 12,000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요거 19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여드려요. 20번 어디 있을까요? 이거네요. 20번. 20번은 제가 종이컵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 쏙 들어가고요. 크고요. 중형 사이즈고요. 다리가 이렇게 길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사이즈 13.5 곱하기 15입니다. 높이가 15. 가격 12,000원. 똑같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높이가 좀 높습니다. 색깔은 요런 색깔. 요런 색깔 푸른색.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푸른색 계열 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시원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푸른색 계열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새색으로 되어 있고요. 중형 사이즈고 다리 길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 12,000원 좋죠. 13.5 곱하기 15cm. 13.5입니다. 이것도 둥근형으로 해서 통통이 화분이에요. 밑에 흙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다리 높아서 그물 빠지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20번은 요 스타일로 해서 12,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21번입니다. 락화분입니다. 이거는 락화분, 락분이고요. 다리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보조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정하지 않은, 원형이에요. 요거 사이즈 보여드리면 14 곱하기 10이에요. 지름이 14, 높이는 10cm고, 가격은 15,000원. 색상은요, 이렇게 다리, 이게 다리 부분에 나뭇잎 모양 무늬가 있고요. 거품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이게 보면 이것도 이런 색깔도 있어요. 이런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푸른색 계열 요런 사이즈도 있고 15,000원입니다. 이거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과 여기 그린색도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15,000원이에요. 락화분이고요. 21번 국산 수자분 21번입니다. 종이컵 넣으면 뭐 이것도 열렬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뭐 군생이나 아니면 창 아무거나 심어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그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도 역시 락화분이고요. 좀 높이가 낮아요. 이거보다 낮나? 아, 그거 비슷한가? 비슷한가? 조금 낮네요. 보니까. 아, 똑같네요. 지름이 13이고요. 스타일만 다르네요. 13 곱하기 10이고 가격은 15,000원. 똑같아요.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요거 스타일. 요 스타일. 그러네요. 아, 요거 틀리네. 이거랑 요건 앞에 이렇게 나뭇잎처럼 뭐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장식 없는 거 똑같은데 왜 이게 분류가 돼서 뭐가 다를까요? 아. 이 원형이네요. 이거는 약간 요런 스타일이네요. 이거랑 보세요. 스타일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랑 이게 틀린 것 같아. 얘가 약간 동그라요. 동그라. 좀 보시면 밑에 부분이 다르네요. 제가 뭐가 다른지 몰랐는데 다시 비교해 드리면 이렇게 보면 두개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요 아이는 밑에 부분이 쏙 들어갔어요. 여기 아래가. 이 아이는 안 들어갔어요. 덜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르네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는 21번이고, 이거는 22번이에요. 22번은 모두 밑에 부분이 좀더더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그쵸? 색깔은 이런 색도 있고, 화이트 톤도 있고, 거품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가격은 똑같네요. 사이즈는 요게 좀 작아요. 13입니다. 요거는 22번은 13이고요. 21번은 14예요. 지름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22번으로 해서 가격 15,000원 똑같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이렇게 옆으로 긴 화분이에요. 보시면 이런 거는 합식하기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돗담배형이에요. 다리는 여기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색깔은 이렇게 색깔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가격은요, 5,000원이에요. 높이가 7, 9.5, 넓이가 9.5, 그 다음에, 아, 여기가 9.5. 보시면 여기가 9.5, 여기가 10, 18,
높이가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나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여러분. 5,000원에 23번으로 선택하시면 이화분이 갑니다. 이화분이 가고요.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 소개를 해드렸고, 가성비 참 좋은 화분, 콩분부터 해갖고, 여러분, 소형분, 그 다음에 중형분, 대형분 해서 가성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화분으로, 아주 편하게 쓸수 있는 화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런 화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편하게 쓸수 있는 우리 화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번호 선택을 해서 수량과 함께 적어주시고요. 7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화분을 서비스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시흥에 있는 개수동이에요. 개수동에 써니다이기고요. 오셔서 방문하셔서 고르셔도 되시고요. 택배로 주문 주셔도 되십니다. 행복한 꽃 하나다육. 지금까지 써니다육에서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